오늘로서 세월호 참사 천일 되는 날입니다. 유수원님이 전하신 것처럼 희생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추모의 뜻을 표하는 우리 위원회 의식을 하기를 거듭 바라고요.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우병우, 박상진, 정매주, 정송주, 김경숙, 조윤선, 추명호, 최경희, 이영선, 윤전추, 김한수, 이재만, 안봉근. 저들이 국정농단 세력이고 부역자들입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들을 응징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국무위원이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은 조윤선 장관을 향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세종시를 찾아가서 장관을 향한 청문회를 현장에서 조윤선 현장 청문회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인들의 불출석에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 새누리당을 제외한 여야 청문위원들이 지난 12월 29일과 최근까지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직권상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보란 듯이 오늘 저렇게 무더기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저들을 응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직권상정 시도합시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 추진합시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직권상정을 시도를 합시다. 그리고 아울러 국조를 한 달을 연기를 해서 국조와 특검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 저 숨고 다니는 저 범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징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엄중히, 정우택, 죄송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엄중히 요청하고 경고합니다. 직권상정법, 강제구인을 위한 직권상정법을 더 이상 반대합니다. 예, 아멘.